몸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만하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전 꼬박 3년도 기다려야 뵐 수 있나 했는데. 동지들에게 면목 없이 이번에도 또 형의 도움을 얻었구나. 운혁이 축하한다. 동호한테 들었다. 독한 놈! 내 네 하목유치장에서 두드려 맞을 때부터 네가 뭐가 돼도 될줄 알았다. 에? 그래, 너도 영감이 되면은 멀쩡한 동포들 잡아 가두는 일을 하겠니야? 무슨 얘기가 그런가? 운혁이와 우린 서로 있는 자리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 것을. 자자자, 오늘은 축하 자리잖아요. 그 무겁고 힘든 얘기는 내일부터 하시고 오늘은 실컷 술이나 드시자고요. 아, 어서들 앉으세요. 예? 할머니가 술은 아주 통이째 들여보내 주신답니다. 예? 어이구. 자, 선생님 제전 한잔 받으십시오. 아, 선생님 학교 때처럼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노래라. 그래, 좋지. 자, 박수, 박수. 울 밑에선 봉숭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시 아가씨들 너를 봤. 빼면 세상에 피로지는 다 알아있고서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동기가 세상에 아름다운 나뿐인 것이 동기가 모질게도 선생님. 미안하구나. 어쩌면 두 번 다시 못 볼 내 형님을 생각하네. 마음이 저려서. 미안하구나. 두 번 다시 각하를 뵙지 못하다뇨. 가는 길이 다르면 같이 갈 수 없는 법. 오늘로써 내 형님과의 인연을 끊었듯이 너희들과의 인연을 끊으려고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통 학교 사제지간의 인연으로서는 너무 길었다. 동호는 이 점정가의 종손으로서의 길이, 운혁이는 법관으로서의 길이 있는 것이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은 저에게 언제까지도 선생님이십니다. 억지로 인연을 끊고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위험을 감수하고 날 면회와주고 날 잘 따라준 너희들의 성의가 고마워서였다. 선생님. 하지만 오늘로서 너희들과의 인연도 끝내야겠다.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끼린 함께 걷지 않는 게 좋다. 선생님! 선생님! 모두들 잘 지내라. 그동안 선생님께 바다와 같이 깊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이 참으로 마지막이시라면 저희라도 받고 가십시오. 조선특급을 지원한 공격의 모집에 자원이 180, 노무인력 진집이 215입니다. 예, 예. 아, 재력공장 노동자들까지 노무인력 대상으로 돌릴 수는 없죠. 덕산 자체가 군수강산 아닙니까? 아, 예. 예. 내일 새벽에 출발시키겠습니다. 창조, 부탁을 하오. 우리 장식이로는 이 독자가 아임매 개도나 살리는 제발 좀 피해주기요. 부탁을 하네. 아니 노무인력이라는 게 돈 벌러 가는 거지 죽으러 가는 겁니까? 아니 왜 이렇게 몰려들어와 이러십니까? 예? 자자 돌아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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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부탁하기요. 가세요. 나가주세요. 자네가 힘을 좀 써주기요. 한 동네 자라 출세를 했으면 한 동네 사람 돌봐주는 게 인지상정이요. 부탁을 하오. 아. 내가 알아서 다 배치했으니까 어서 가세요. 예? 자, 나가세요. 네, 나가세요. 야, 내보내! 부탁을 하네. 야, 절로로 좀 비켜. 가져왔습니까? 응. 아, 이건 노무자들 신상 명세서가 없어서 갑자기 필요한 건매. 자, 자관 여기 있다, 장조. 아이고, 미안합니다. 김우라 경부원님. 아, 네, 자꾸 옛날 버릇이 붙어가지고 소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우리 공장 노무제들 신상 기록부요. 이 사람 알아보겠니? 글쎄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상이긴 한데요. 천막봉.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변했지만 내 눈을 속일 수가 없어. 그가 틀림없어. 함흥으로 내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련공장 노무자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꾼들의 불만 여기까지 찼습니다. 들고 일어나겠다고 손을 걷어붙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선생님 꼭 재련공장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원한다면 도와야지. 아무리 그래도 거기는 선생님 성